Very little talk during the meal. 밥 먹는 동안에, 식사 동안에 말은 거의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very little, 말을 조금 한 것도 consisted of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of banter. banter는 정감 어린 농담인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농담을 banter라고 하고요. They pretended to deny affection. 애정을 거부하는 채 하는, pretend to 하면 뭐뭐 한채 하다죠. 애정을 거부하는 채 하나, 그렇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 flaunted it.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정감 어린 농담으로 이루어졌죠. Like when Miss May reached for a second helping of the tater pan. 이를테면, 미스 메이가 손을 쭉 뻗어요. 뭐 하려고? 두 번째 먹으려고. 세컨 헬핑 하면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덜어 먹는 걸 세컨 헬핑이라고 합니다. 헬프는 왜 우리 헬프 유어셀프 하면은 드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헬프는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두 번째 돕는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먹는다는 말입니다. 테이터 폰, 포테이토 폰으로 볼수 있겠죠? 앞에 이제 빵, 푸딩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그걸 두 번째 먹으려고 하니까 조가 snatched it out of reach.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그거를 잽싸게 낚아챕니다. 이 지금 이제 계속 장난인 거죠. After Miss May had made two or three unsuccessful grabs at the pen, 그것이 담겨있는 이 펜을 움켜쥐려고 두세 번 시도를 했죠. grab 하면 움켜쥐는 건데, 그런데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뺀 거죠. 남편이 손이 안 닿게, 부인 손이 안 닿게. 그래서 두세 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잡으려고 하고 난 다음에 she begged, 간청을 합니다. Oh, Joe, give me some more that telephone. 나한테 그 빵을 좀 달라. 그러니까 nope. 근데 sweetening is for us men folks. 지금 포테이토인데 약간 sweet potato 이제 고구마도 있는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달달하게 만들어온 걸로 맥락을 보면은 아니면 그냥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sweetening 달콤하게 하는 거는 is for us men folks 남자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이지 you're pretty ill, frail ills don't need nothing like this. Don't need nothing like this. 이런 것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죠. You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은 전부. Pretty는 pretty, 예쁜이란 말이겠죠. Little은 little입니다. Frail은 연약한, 유약한 이런 말이고, ills 하면은 뱀장어란 말이죠. 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frail ills라고 하는 거는 이게 African American 슬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rail ill, 직역하면 섬세한 뱀장어, 이런 말이지만 이게 잘생긴 여성, 섹시한 여성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귀엽고 작은 섹시한 여성은 이런 거가 필요 없지라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더 먹으려고 그래? 그거면 됐지라는 말이죠. You too sweet already. 이미 너무나 스위트하거든. 그러니까 please, 아이 제발 좀 줘. 아, 조가 달란 말처럼 됐네. 제발 좀 줘요, 조. No, no, 아니지. I don't want you to get no sweeter than what you is already. 나는 당신이 더 달콤해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지. 뭐보다? than what you is, what you are 이겠죠. 이미 그런 것, 달콤한 것 이상으로 더 달콤해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지. We are going down the road a little piece tonight. 오늘 우리는 길을 내려갈 거예요. 어딜 간다는 거죠? A little piece tonight 하면, little piece면은 작다는 단위를 나타내는 걸로 보면요. 오늘 밤 잠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a little piece면은 잠깐이 되겠죠? 예, 오늘 잠깐 저길 아래 좀 갔다 올 예정이요. 오늘 식사 끝난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 go put on your Sunday go to meeting. Things. Sunday go to meeting 하면은 일요일 주일날 어때요? 교회 가거나 뭘 하거나 좀 되게 좋은 행사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가장 잘 차려입은 거.
그거를 이제 Sunday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Sunday go to meeting 하면은 나들이용 최상의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풀어 챙겨 입으시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잠깐 나들이 갈 거니까 저길 아래로 그러니까 잘 차려 입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긴가 싶겠죠? Miss May looked at her husband to see if he was playing some prank. 남편을 보았죠. 뭔지 알아보려고. 지금 뭐 어떤 또 장난을 치는 게 아닌지 보려고 장난치나 프랭크는 농담 장난이죠. 그런지 아닌지 보려고 남편을 봤죠. Sure enough, 죠. 정말 죠. 이 sure enough 하면은 sure, sure, enough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